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홍나잇. 저번에는 홍모닝, 이번에는 홍나잇. 네, 잘 들리시나요? 어때요? 소리 잘 들려요? 소리 괜찮아요? 어때요? 잘 들려요? 아, 잘 들린대요. 아, 좋아요. 네,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려고 항상 홍모닝만 하다가 이번에 보이스 언니로 홍나잇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직 나이까지는 아닌가요? 나이시긴 한데 아직 잘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같이 놀다가 이제 조금 이제 피곤해지시면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고 자면 되죠. 지금 식사하실 시간인가요? 저녁 하시나요? 저녁, 아, 저녁 하시네. 저녁 드시나요? 저녁 드실 시간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팬사인회를 마치고 지금은 작업실에 있고요. 작업실에서 혼자서 브이앱을 좀 켰어요. 보이스 온리로 켰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한번 남겨주세요. 아, 미국에서는 새벽이야. 홍모닝이에요. 놀다가 집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오늘 일요일이니까. 놀다가 집 들어갈 시간이죠. 네. 아이고. 네, 잠시만요. 제가 이어폰을 좀 연결할게요. 아닌가? 이어폰을 끼는 게 똑같나? 어때요? 이게 나아요? 아까가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얘기해 주세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둘다잘 들려요. 다행이다. 오케이. 네, 아까 성화랑 윤호 멘션 파티 한거 봤죠? 네. 한거 보고 저도 질투가 나서, 나도 에이틴이랑 소통 잘할 수 있는데, 질투가 나서 제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들을 조금 추천해 드리려고 홍중이의 플레이리스트랑 같이 왔어요. 겨울에 들으면 좋을 노래들, 자기 전에 들으면 좀 좋을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댓글 읽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제 또 겨울이니까 전 요즘에 시기가 시기라 그런지 잔잔한 노래가 좀 많이 약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여러분하고 좀 소통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네. 한번 댓글. 아까 성화 윤호가 멘션 안 달아줘서 슬픈데 홍중이가 제 댓글 읽어주세요. 이렇게 아까 멘션 못 받으신 분들 제가 다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멘션 파티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멘션 파티를 제가 육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딱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읽어서 대답해드릴게요. 아, 감기는 안 걸렸는데 요즘에 감기는 안 걸렸는데 요즘 목을 좀 많이 써서 아마 좀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 좀안 좋아요? 아, 보이스 온인데 목소리 좀 예쁘게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쿨로도 아니고 홍나잇의 홍디입니다. 홍디. 네. 네.
예, 좋아요. 요즘 쓰고 있는 곡 분위기 좀 알려줘. 노래를 요즘 좀 잔잔한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쓰는 것도 좀 잔잔한 노래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예, 목 조심해. 아프진 말고. 아,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제 오늘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또좀 해놨죠. 이게 작업실에 제가 지금 딱그 음원 사이트 딱 켜놓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를 딱 추려놨어요. 첫 번째 곡은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곡이에요. 노래 딱 들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었는데 이 노래가 딱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 밤에 듣기 좋은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추천해 드리려고요. 들어보세요. 아, 어떻게 알았지? 잘 들려요? 박경 선배님께서 이번에 오늘 발매하신 사랑을 한번 할수 있다면 피처링 제이레빗의 노래 좋아요. 좋죠?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약간 설레는 그런 노래예요. 비지엠으로 약간 해놓고 좀 작게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작업을 하러 왔는데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보니까 약간 달달한 노래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 그런 노래예요. 네. 피처링이 제이레빗님이에요. 네. 김홍중만큼 좋다. 아, 엄청 좋은 거네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겨울 노래 딱 좋은데 진짜 좋아. 아, 좋네요. 소 스윗. 오빠 목소리가 더 달달해. 감사해요. 사랑을 한번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짙은 색깔보다 더 여러 가지를 품고 있는 무지 아, 노래 좋죠. 아이, 저 이 랩이 되게 개성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듣는데 여기서 막 뭔가 막 설레더라고요. 저이 파트가 이쪽 이게 방금 나온 게제 가장 좋아하는 파트예요. 여기. 사랑을 한번 할 수 있다면. 아. 제목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사랑을 한번 할 수 있다면. 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읽고 있으니까 나중에 커버 가나요? 커버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저랑 좀 어울려요? 커버해달라는 얘기가 많네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DJ 같은데요, 되게. 방금 들으신 곡은 박경 선배님의 사랑을 한번 할 수 있다면 피처링 제이레빗이었습니다. 네. 맨날
이렇게 스쿨로드 되게 텐션 높은 오디오쇼만 하다가 이렇게 보이스 온니 되게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하려니까 되게 웃기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어울리고 그렇죠. 좋은데요? 저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텐션 높은 것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좀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댓글 읽고 있냐고? 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거 맞아요. 홍중의 오늘의 TMI는? 저는 오늘 TMI? 저 오늘 아까 그 뭐지? 팬사인회장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완전 TMI. 그 오늘 아침에 샵에 가서 머리 헤어랑 메이크업 봤는데 내내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헤어 메이크업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 이 정도 TMI 괜찮죠? 댓글 좀 읽다가 다음 노래 틀려드릴게요. 스타 1127도 있나요? 아, 그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라 음원으로 나오지 않은 노래라 제가 막틀 수가 없네요. 라디오 하자, DJ 하자. DJ 좋죠? 더 좋습니다. 심야 라디오 찰떡이다. 좋습니다. 우리 하성원 선배님께서 하는 그 심야 라디오도 한번 나가야겠어요. 심야 아이돌. 네. 디제이 다음 노래 주세요. 아, 다음 노래 듣고 싶으시구나. 지금 바로 다음 노래 갑니다. 다음 노래는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원래 저는 그냥 이곡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그 아티스트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는 노래예요. 태연 선배님의 불티라는 노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 오죠. 이제 비 와요. 밖에 비 옵니다. 지금 곡 만들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 바로 앞에 지금 모니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에는 재생 운동이 있고 하나에는 제가 작업하던 게 켜져 있어요. 자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플레이리스트 담아두셨다가 오늘 추가해보세요. 노래 되게 좋아요. 나 서울 비 와요. 비 많이 오더라. 아까 천둥 번개도 치던데요. 네. 댓글 읽고 있어요. 수행평가 하면서 드릴게요. 좋아요. 수행평가 하면서 꼭 들어주세요. 네. 아, can you say hi to us US English speakers? Hi. Hello. Good morning. 보고 싶어요 오빠. 나도 보고 싶어요. 네. 밥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여기 작업실 오는 길에.
우산 없는데 밖에요. 살려주세요. 아 우산이 또 지금 숙소에 있나? 우산이 그냥 사니까 죄송해요. 저희 홍라이트는 이런 재미없는 개그를 사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못 들은 척 해주세요. 홍디 저녁 추천해주세요. 홍디는 저녁으로 삼겹살 추천해드립니다. 비오는 날 삼겹살 또 먹으면 짱이죠.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읽은 게 있는데 우주를 줄게 커버는 얼마나 연습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성아랑 2, 3일 전에 커버곡 그 우주를 줄게 뭐 하자고 정하고 원래 알던 노래긴 했어서 이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태연 선배님의 태연님의 불티 들으셨습니다. 네 주차 노래 우주를 줄게 할 때 사실 그날 당일날 연습을 막 이틀 동안 해놓고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르는 날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엄청 걱정하다가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네 두 번째 곡까지 들으셨고요. 어 노래 추천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추천 받은 것 중에 좀 틀고 싶은 곡 있으면 저도 틀게요. 좋아요. 스타일 1117 김홍중 소리 질러. 아 네 버블티 좋아하죠. 아 맞아요. 제 공차픽 네 공차픽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편지에 저는 레몬 요구르트에 펄에 넣어서 먹어요. 원래 그냥 펄 넣었는데 요즘에 화이트 펄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저 그렇게 먹어요. 'Looking for a star' 어 비가 정말 눈치 없네. 홍중 오빠가 라디오 켜면 바로 그쳐야지. 눈치가 없네. 아 맞아 겨울왕국 2 너무 보고 싶어요. 나오면 바로 보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 못 봤거든요. 아 못 봐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래서 못 보긴 못 봤어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보러 갈 겁니다. 그럼 다음 노래를 홍중아 사랑해 대답 좀 해줄 수 있니? 저도 사랑해요. 자 홍중 오빠 목소리가 포근해서 이불이 필요 없어. 그래도 입을 덮으셔야 돼요. 감기 걸립니다. 오빠 갓띵곡 선라이즈 듣죠? 아 오늘 에이티즈 노래는 조금 예, 넣어두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또 아, 뭐 엔딩곡으로 틀어야 되나? 네 하여튼 네 그러면 다음 노래를 틀어놓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곡은 좀 계속 듣게 된 지 꽤 된 곡인데 이 곡은 굉장히 좀 잔잔한 곡이기도 하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네 이게 말하자면 많이 못 들어보셨을기도 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언제였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전부터 많이 듣는 노래인데 노래를 제가 담아놨는데 어디갔지? 네 이런 묘미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다시 담을게요. 네 담아놨는데 사라졌네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밴드예요.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밴드고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밤에 들으면 진짜 딱 좋은 노래. 네, 제목은 5 Seconds of Summer의 Easier이라는 노래예요. 네. 아, 바다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향, 홍중의 지향. 아, 지향이 겹치면 좋죠. 아마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은 다 아마 좀 잔잔한 노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겨울 노래고 자기 전에 듣는 노래니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밴드예요. 오늘 홍디 덕에 꿀잠 자겠다. 아, 그럼 됐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네. 아, 전국 고3 티니에게 응원 한마디. 아, 또 이제 고3 티니들이 돌아오는 이번 주에 아마 맞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아마 시험 볼 텐데 파이팅입니다 진짜. 어쨌든 몇 년 동안 준비한 그런 뭔가 노력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늘 하는 말이지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본인 실력을 다 냈으면 좋겠고 본인 실력보다 더 잘 나왔으면 좋겠는 게 사실 진짜 속마음인데 어쨌든 준비한 만큼 딱 잘해서 네, 후회 없는 그런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이니까 수능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그 몇 교시 동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제 공부한 거 자기가 아는 거랑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랑.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방금 들은 노래는 5 Seconds of Summer의 Easier이라는 곡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그 라디오 선배님들의 그 라디오 약간 진행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약간의 제가 지금 하면서는 약간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투라서 약간 오글거리는데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서 좀 네, 좀 오늘 힐링도 좀 되고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태권도 대회 나갔는데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위로 받고 싶어요. 아, 괜찮아요. 실수 아쉬우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네. 일단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 중에 아까부터 계속 올려 주시는 곡이 있어서 틀어 드릴게요. 네. 네, 이 노래가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이 노래도 제가 이번에 하는 그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 틀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아까부터 틀어달라고 계속 해주셔서 제가 보고 있다가 이제 틀어드렸습니다. 노래가 이 노래 저 좋아하는 노래라서
네. 들으면서 네. 뭔가 댓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슬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웅디 덕에 플레이리스트 빵빵해졌다. 아, 감사합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노래 좋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라는 곡이에요. 그러면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좀 진짜 라디오처럼 올해 본인 이제 각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할 뻔했어. 우리 에이티니들이 느꼈을 때 가장 예뻤던 순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뭔가 재밌네요. 약간 진짜 라디오처럼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뻤던 순간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홍중이 매일이 예뻤어. 아, 감사합니다. 아, 절대 제가 뭐 이런 거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순간이 궁금했던 거고 막 뭐 홍중이 예뻤어 뭐 에이티즈가 예뻤지 뭐 이런 거 이런 뭔가 다 알 법한 그런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네. 아, 하여튼 홍중 오빠는 뭘 먹고 이뻐요? 아, 또 이런 것도 환영합니다. 홍중이 목소리가 예뻐. 참 홍중이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순간 진짜 홍중 오빠 웃을 때 알았어요. 이런 건 그만 했고 대문도 때 예뻤다고. 대문도 아 그쵸. 학교 졸업식 아 올해 또 졸업하신 분들 계시고 예뻤던 순간 얘기하라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 감동적으로 변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문득 하늘을 보면 너무 예쁘다고. 아 그쵸. 그게 제가 제 트와일라이트 가사에도 있잖아요. 오늘도 너만 우리 하나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면. 아 예뻤어 노래 추천해주신 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댓글을 보는데 너무 좋네요. 아 여기 다른 무드에 댓글이 달렸어요. 학교 빼고 놀러 나갔을 때 그 분위기 느낌. 네, 아 네 좋아요. 네,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셨습니다. 데이식스 선배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좋아요. 네 댓글, 제가 골라온 것보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뭔가 재밌는 것 같고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많이 해주세요. 저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것 좀 많이 틀 테니까. 네 그러면 댓글을 조금 읽고 다음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있다 보니까 좀 길게 하고 싶어지는데요 점점. 네
댓글 계속 보여주세요. 네, 좋아요. 네. 홍중이 오빠, 내가 아침에 뭘 먹어야지 몰라. 아, 음식 추천. 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자면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아침을 잘안 먹긴 하는데 아침에 뭔가 간단하게 뭐 시리얼 뭐 이런 게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뭐 토스트, 시리얼 아니면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꼭 아침밥을 챙겨주셨는데 밥으로 진짜 밥상달이 부러질 정도로 진짜 챙겨주셨는데 숙소 생활 한 뒤로부터는 뭔가 막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랜 시간 이동할 때 꿀팁 좀 알려줘요. 지루해. 댓글 몇 개째 쓰고 있다고 이렇게 유를 거의 지금 9개를 붙여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오랜 시간 이동할 때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저는 이동 시간에 전까지 뭔가를 하다가 가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것 같고 잠을 자거나 노래를 듣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뭔가 영화를 보고 막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게 제가 보다 보면 뭔가를 그거를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볼수 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가 뭔가 잠들거나 아니면 금방 꺼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뭐 노래 듣거나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진을 보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스타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캘리그래피나 뭐 약간 이렇게 뭐 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로나 아니면 그리는 아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영감 받을 때 찾아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뭐 이제 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머리 스타일도 볼수 있고 뭐막옷 스타일 이런 것도 볼수 있어서 가끔 이제 뭐 찾아보고 싶을 때 그걸로 찾아보는데 그런 거좀 보는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네. 또 노래를 다음 노래를 그럼 이제 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노래는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것도 그냥 딱 밤에 딱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 제가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포스트 말론이라고 포스트 말론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 그분 중에 이 노래입니다. 포스트 말론 노래 중에 제가 옛날에 선플라워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서클스라는 노래. 많이들 아시는 노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댓글 제가 읽고 있어요. 근데 재생 목록에 다 넣어버리겠어. 네. 잠깐만요. 이게 노래 듣다가 상화가 울린 충전기 주대염 어떻게 생각해? 그거 진짜 울릴 줄 몰랐어요. 그 1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영상이었는데 생일날 울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울릴 줄 몰랐네요.
노래도 좋고 웅중이도 좋고 밖에는 빗소리가 나고 행복하다 지금. 웅중이 오빠 내일부터 테스트 있는데 공부할 때 좋은 노래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노래를 들으면 노래만 들어서 공부할 때는 노래 안 들었어요. 그 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노래 들으면 안 된다고. 근데 뭔가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노래가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신다면 좀 이렇게 지금 트는 잔잔한 노래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노래를 틀고 공부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제가 그 노래 따라 부르고 있고 막 노래만 듣고 있어가지고 안 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 무슨 뭐라 하죠? 그 무슨 빗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들으면서 공부한다 그러더라고. 집중이 잘 된다고. 네. 아,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거 봤어요 여러분. 그 이제 지금 기부 댓글이 있어서 봤는데 폴리시드맨 캠페인 그 재단에 기부를 해주셨더라고요. 생일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아, 한국어 공부 어렵죠. 저도 영어 공부하는 거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공부를 요즘에는 막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뭐라도 피아노도 그렇고 뭐 언어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형이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형이 현대무용을 하는데 저도 요즘 들어서 저도 계속 춤을 추고 그 옛날에 형이 춤췄던 걸 막 생각해보니까 현대무용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고 무용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노래 추천이 많이 오고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요즘 저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 보고 있냐고 물어봐주셨는데 제가 요즘 드라마를 못 보고 있어요. 드라마 오빠 인생 영화 있어요. 제 인생 영화는 어거스트 러시라는 곡이에요.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쉽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한동안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간직해두고 싶은 영화인 거 아세요? 그 영화를 떠올리면 그 영화를 보고 있던 시점에 제가 누구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보고 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제 다른 기억으로 덮고 싶지 않아서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엄청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더니 봤던 어거스트 러시 영화의 OST 한번 들어볼까요?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 아세요? 영화의 OST가 메인 OST가 뭐였더라? 이 천재의 음악 천재 아기가 나와서 한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밤에 듣기 좋은 노래일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다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존 레전드의 썸데이라는 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들어봤다. 홍중이 보고 싶을 때 들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이 노래들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노래. 고등학교 잘 가게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좋은 데 갈 거예요. 음악 플레이어 하는 스피커 뭐냐고. 네, 이거 작업실에 있는 건데 아담 A3X라고. 네. 이든 형한테 받았어요. 드니 형이 줬어요. 팬분들 추천곡 많이 들어봐요. 오빠 플레이스 최고. 못 볼 거라는 거 알지만 너무 사랑해. 봤습니다. 홍중이 오빠는 나의 빛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에이틴즈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주인공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 주인공 한번 하고 싶은데. 어거스트 러시 개봉했을 때 저는 2살. 어떡해. 패닉 앳 더 디스코 좋아요. 좋아요. 아, 노래 좋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Someday 홍중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날 수 있죠. Someday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좋아요.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레전드의 Someday라는 곡이에요. 네, 댓글 더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댓글 막 보고 있어요. 치킨 먹고 싶당. 저한테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해주세요. 제가 댓글을 읽는 게 한 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이 오는 동안 다음 노래를 뭘 틀을지 한번 볼게요. 이 노래 틀어야죠. 네, 제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니완님과 마독스 형의 패스포트라는 곡이에요. 네, BGM을 깔아놓고 질문 보내주신 거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작업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아침까지 있지 않을까요? 가봐야 돼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 목소리 좋죠. 홍중이는 귀엽다 vs 멋있다. 아, 이거 세계의 문제죠. 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달랐으면 좋겠네요.
뭔가 네. 아 대학 붙었어요. 축하드릴게요. 아 축하해줘. 대학 축하드립니다. 아. 어 이 목소리 들어보세요. 독수형 목소리. 좋죠? 좋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요즘 뭐 혀 피어싱 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거. 아파서 못 할 것 같아요. 혀 피어싱. 뭐 그런 사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혀는 아플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끝났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완이가 마덕스 형의 패스포트라는 여권 네, 그런 곡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댓글을 좀 읽다가 마지막 곡 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이 뭔지 궁금하시죠? 일단 댓글을 좀 읽고 마지막 곡을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마지막 곡 추천해 주실 때 추천해 주신 곡이 좀 제가 틀고 싶은 노래랑 좀 어울리면 마지막 곡을 추천해 주신 곡으로 틀게요. 네. 안개 좋죠. 안개 좋죠. 안개도 좋고. 갑자기 댓글이 빨라지고 있어요. 댓글이 엄청 빨라졌어. 제가 읽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네. 다시 달아주세요. 제가 다시 하나씩 다 읽고 있으니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건 근데 작업실 방문의 목적은 작업이죠. 아 바찌 노래 좋아하죠. 좋아요. 비투비 선배님이 괜찮아요. 찰리푸스 노래 틀어주세요. 안개. So please. 네. 자이언티 선배님의 5월의 밤. 와 원래 5월의 밤도 틀려고 했었는데. 네. 엑소 선배님의 Sing For You 틀어주세요. 네. 아 온앤오프 선배님 모스코 네, 노래 좋더라고요. 안개 제발. 마지막 노래는요
아직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게. 민기가 추천하는 Maybe I. 네.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오로라, 에이티즈 노래 듣고 싶어요? 에이티즈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에이티즈 노래도 좋고, 찰리 푸스, 세븐틴 선배님, 오로라, 선라이즈, 오로라. 우린 에이틴이라고요. 당연한 소리를.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지가 여러분의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에이티즈 노래들은 다 플레이리스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없어서? 없어서 설마 그런 거예요? 설마? 다 있으실 거잖아요. 설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곡들을 추천해 드리는 게 뭔가 이 뭐라 하죠?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또 추운 이제 바람도 불고 뭐 약간 이럴 때 좀 들으면 좀 뭔가 따뜻해지는 노래 좀 이제 뭐 좀 겨울에 네. 뭔가 좀 따뜻해질 만한 노래 네, 네 그런 노래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틀어드릴 노래는 제가 한 언제쯤이었지? 제가 한 1, 2년? 1, 2년 전에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제가 아마 이 노래는 추천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겨울이니까. 스노우맨이라는 노래입니다. 시아님의 겨울이니까 들으면서 딱 자면은 잠 잘 오더라고요. 노래 좋죠. 겨울 느낌 막 물씬 나지 않아요? 이 노래 끝남과 동시에 저희 오늘 홍나잇도 끝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거의 7만여 분이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작업하기 전에 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곡 시아님의 스노우맨까지 들었고요. 네. 이제 저도 가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에이틴이도 네 에이틴이도 밥 잘 챙겨 먹고 혹시 안 드셨으면 오늘 밤도 따뜻하게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아침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굿모닝.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신 에이티니 분들 또 이쪽에 계신 에이티니 분들은 굿나잇 하시고 저는 이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거예요 약속. 네. 저도 아쉽네요. 근데 뭔가 지금 계속 댓글을 보는데 너무 아쉬워서 진짜 안 되겠어요. 딱 한 곡만 더 틀게요. 그러면 지금 딱 댓글에 제가 지금 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단어를 차지한 네 이거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것도 오늘 치즈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마지막 곡입니다. 진짜 마지막 곡. 네 블락비 선배님이 떠나지 마요. 떠나지 마시라고. 오늘 이제 이 브이라이브는 끝이 나지만 저희는 평생 볼 거니까 떠나지 마요. 이 곡이 제 2018년 겨울을 굉장히 되게 채웠던 곡이에요. 겨울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너를 지울 수 있을까? 난 그럴 자신 없는데 너의 말 가볍게 생각하며 스쳐 지나가던 나 한 번이라도 잠깐 자리에 서서 되짚어볼걸. 너의 말 그 한마디 마지마저도 난 널 내면하고도 눈썹처를 주고 다음 브이앱에서는 제 댓글 꼭 읽어주세요. 이번 브이앱에서 또 읽었어요. 떠나지 마요. 떠나지 마요. 너 같은 여자는 못 찾아. 떠나지 마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성함을 얘기해 주셨는데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할게요. 오빠도 떠나지 마요. 브이랩 라이브 끝나면 저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좀 피곤하면 좀 자고 시작하려고요. 내가 과연 너를 지울 수 있을까? 난 그럴 자신 없는데 너의 말 가볍게 생각하며 공연한다고 이제 곧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공연.
너의 말 그 한마디 마디마저도 난 널 네 한 주 이제 시작되는데 다들 파이팅 하시고 또 한 주 파이팅 하시다 보면 또 한 주의 끝자락에 또 제가 이렇게 또 홍라이트 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세요. 오늘 또 일요일 마무리 홍중이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여자는 못 찾아 떠나지 마요 떠나지 마요 떠나지 마요 나 같은 너 날 가진 건 과분했었나봐 I can't handle it 그대를 사랑하는 내 몸 전하면 거의 미칠 것 같아서 더 미칠 것 같죠 과거의 우리 추억하기엔 지금의 내가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티니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 한 시간 정도 저랑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모닝도 홍나잇도 불쑥불쑥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다 좋은 밤 되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